유난히 추운 늦가을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으로 몸보신하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되게 많네요. 갈 게 없는데? 버섯 전골 같아요. 우리가 직접 주변에. 와, 진짜 많다. 꽃두발 같네요. 식객들 앞에 등장한 건 닭고기가 아닌 버섯? 닭이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요. 닭이 없는데? 놀라셨어. 닭이. 버섯탕 같은데. 닭을 찾아라. 형형색색, 냄비 위에서 꽃송이처럼 피어난 버섯들. 그 속에 감춰진 오늘의 주인공. 여기 숨어있었네. 맛있는. 버섯의 진한 향이 스며든 커다란 토종닭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과질의 보양식에 만나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한다는 첫 번째 메뉴. 귀한 동충 하초부터 노루 궁뎅이 버섯까지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버섯들이 밥상 위에 알록달록 피어났습니다. 은은한 특유의 향과 쫄깃한 식감을 가진 버섯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특히 버섯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높고 칼로리는 낮아서 육류와 먹었을 때 영양궁합이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비타민이 풍부해 몸보신의 제격인 토종닭까지. 싱싱한 버섯과 구수한 국물, 쫄깃한 토종닭의 만남. 영양 꽃밭 삼계 전골. 엄청 좋겠다. 먹을 수 없네. 잘랐어. 큼직하고 쫄깃한 토종닭도 한 입에 쏙 발라 먹을 수 있는 영양 꽃밭 삼계 전골.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닭고기의 감칠맛. 닭이 엄청 부드러워요. 네. 가슴살도 너무 부드러워서 다리살이랑 구별이 안 되네요. 야 진짜 진짜 많다. 우리 버섯이 생명이라고요. 영양 꽃밭 삼계 전골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닭고기와 버섯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닭고기와 탱글탱글 버섯을 동시에 맛보면 추위는 사르르, 힘은 불끈, 솟는 금화. 진짜 보양식이다. 버섯하고 삼계탕이 이렇게 잘 어울릴지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닭고기는 부들부들, 야들야들. 그다음에 버섯은 쫄깃쫄깃하고 담백해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버섯과 닭고기를 먹는 동안 맛과 영양분이 고스란히 우러난 국물. 한약재가 듬뿍 들어가 맛의 중심을 잡아준다는데요. 요새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이 버섯 삼계탕을 먹고 땀 흘릴 정도로 아주 그냥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제가 한약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약간 은은하게 나면서 좀 진하게 물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국물이 쭉 들어갔을 때 속이 쫙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